안녕하세요. 워자오 칭슈, 라이즈 한국. 3년 전 특별한 도시인 항주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 댄스가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브레이크 댄스는 많은 힘과 기술이 필요한 어려운 춤이라고 들었습니다. 브레이크 댄스는 스트릿 댄스의 일부분입니다. 저에게 브레이크 댄스는 보통 고난이도의 멋진 동작들로 이루어졌다고 기억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브레이크 댄스를 접하고 나서 제대로 배우기 시작한 이후 음악을 따라 움직이며 한 동작 한 동작을 완성하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기 사람들도 춤을 엄청 좋아하고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정말 활력이 넘치는 항지입니다. 저희가 온 곳은 아시안게임을 주최하는 곳인데요. 너무 멋져요. 这就是亚裔嘛，亚裔舞蹈等你来啊！我们叫你啊，1、2、3、4。浙江省也大力出台了许多的政策和举措，来鼓励街舞项目的发展。 那么这样的一些举措也激发了广大爱好者更好地参与这项运动，也更好地激发了大家的积极性。 저는 강 주변에 자주 와서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하곤 하는데요. 음악을 들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합니다. 항저우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따뜻하고 알찬 일들로 가득하게 됐습니다.